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3년 9월 박정희 대통령은 창원에 이 공업단지 공단을 만들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오늘 월간 조선이 창원 공단 이 50주년 특집으로 자 창원 공단은 어떻게 탄생했나 하는 기사를 쓰는데,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50년 전에 그야말로 허허벌판이었고 우리나라에 중화공업이 없는 그야말로 농업 사회였는데, 이걸 중화공업의 발판으로 만들었던 그런 해안이 잘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결단, 그리고 앞서가는 생각, 모험, 그리고 이 도전,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운명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자, 그 당시에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출할 물건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가발을 수출한다거나 뭐 이런 경공업 제품이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으로 돌리기를 지시했습니다. 자, 실, 설계, 기계, 부품, 조립,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자, 무기도 결국은 작은 부품들이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하면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기를 만들고 중화학 제품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자, 이렇게 해서 지시를 해서 창원공단이 만들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서 창원공단에 이어서 뭐 구미, 그리고 울산, 그리고 이 포항, 말하자면은 각각의 석유화학은 여천이고, 조선은 옥포고, 전자는 구미고, 자, 이런 식으로 공단을 쫙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중화학공업의 큰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설계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허허벌판했던 대한민국에서 기적의 씨앗을 뿌렸던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뛰어난 지도자였던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9월 19일 날 창원 기계공업기지 건설 시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다섯 달 전인 1973년 4월 1일 날 창원은 종합기계공업기지 개발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 촉진지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창원 기계공업단지는 마산항 부근에 있는 총 1억 6천만 평의 공업 용지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7,600만 평은 공장이고 8,400만 평은 주택 부지였습니다. 단지 건설 목적이 1981년까지, 그때 건설 목적은 1981년까지 104개의 공장을 건설해서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150 이상의 연간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당시에 멀리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공단을 짓고 만든다는 것 자체부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뭘 하는 걸까? 가능할까? 이럴 텐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이유를 내다본 분입니다. 자, 창원은 원래 농경지 4,200만 평 정도의 면적에다가 1,700가구, 그리고 인구 한 1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자, 이곳이 오늘날 세계 최대의 공업단지 중에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자, 창원도 저기도 그 방송국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창원은 정말 직선 도로가 쫙 뻗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1호 이 계획도시입니다. 호주의 캔버라를 모델로서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도로는 8차선, 16차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보니까, 아, 거기에 비상시에 비행기가 와서 떨고 내릴 수 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거기 부근에는 딱 이 산이 많기 때문에, 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방산 업체가 들어가더라도 적국의 항공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화되었습니다. 비행기 떠가지고 공격하려는 사야에 바로 이렇게 다른 분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입지 조건도 훌륭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대한민국의 앞날에 튼튼한 방이, 버터목이 되는 방산업체가 대거 들어갔고, 그게 오늘날 방산뿐만 아니라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창원 단지 조성을 지시한 지 꼭 50년이 흘렀습니다. 국내 최초의 계획도시인 창원을 필두로 박정희 정부는 1973년 12월 24일 공업단지 개발 육성을 공표했고, 자, 석유화학은 여천에, 조선은 옥포에, 전자는 구미에, 제철은 포항에, 그리고 비철금속은 온산산업단지에 조성을 했습니다. 자, 창원의 탄생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업체 중화학공업, 이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일으켰던 핵심 원동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1973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의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국가 계획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1980년대 초까지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수출, 우리는 수출할 무거리 없어서 수출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출은 다른 나라, 선진국들이 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수출, 중화학 공업 육성, 이렇게 드라이브 정책을 드라이브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중화학 공업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에게 재창하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가 모두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개발을 해야 하겠습니다. 80년대 초에 우리가 100억 불의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체 수출 상품 중에서 중화학 제품이 50%를 훨씬 더 넘게 차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971년 11월 10일 날 방위산업육성의 4인의 멤버였던 오원철 수석은 김정념 당시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방위산업 추진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마련해서 보고했습니다. 자,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분해하면 부품 상태가 된다. 이 부품은 규정된 소재를 사용해서 설계 도면대로 가공하면 생산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제작된 부품을 조립하면 병기가 완성이 된다.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유관 민수공장을 선정해서 부품별로 분담 생산시키자는 것이다. 각 업체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할당된 부품을 정밀 가공하라는 소리다.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당장이라도 병기 개발은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 무기도 변변치 않았던 상황. 자, 그러니까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탱크 한 대 없어가지고 몰려오는 북한의 저 소련제 탱크였죠. 거기다가 화염병 가지고 맞서다가 산화했던 그 상황인데, 자, 이게 우리가 정밀 기계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중화공업도 육성시키겠다. 처음에 동기는 바로 이 무기를 만들자. 이렇게 시작해서 중화공업이 쭉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100mm 분의 1 정밀 가공이 가능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병기에 대한 설계도는 있나? 네, 그리고 소재는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한 끝에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모두 다섯 가지 결정입니다. 첫째, 국산 무기로 250만 병력을 무장시킴으로 해서 군사력을 증진시킨다. 이를 위해 병기 개발에 즉시 착수한다. 둘째, 방위산업은 민영회사 생산체제로 한다. 셋째, 현대 무기 대량 생산에는 선진국 수준의 중화학 공업이 절대적인 전제다. 중화학 공업화는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수출 증대, 그리고 국제 수지 개선을 위해서 필수다. 자, 우리나라 국방산업 육성은 중화학 공업화의 필수 목적으로 추진한다. 네 번째, 기술자와 기농공의 양성과 확보가 무기 제조 시설을 짓는 만큼이나 중요하다. 다섯 번째, 지금까지 기획원이 추진하던 4대 핵공장 사업은 취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야말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화학 공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는 안보, 북한으로부터 항상 침입에 대비해야 되는 안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중화학 공업을 함께 일으켜서 수출도 하고, 자, 무기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이 산업을 전체 일으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겠다 하는 동기였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 제2수석 비서관실을 새로 만들고 오원철 상공부 관공차관보를 임명했습니다. 오원철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방위산업 육성을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서 진두지휘하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방위산업이란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중화학공업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자, 몇 달간의 노력 끝에 국산 카빈총과 수류탄, 박격포, 시제품 시사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는 공단 건설이었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방위산업체는 될수록 후방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짓는 공장은 처음부터 후방에 배치하고 경인지구에 있는 이 방위산업 공장도 중요한 시설을 후방으로 이전시키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방위산업 건설에 대한 계획이 1972년 4월 4일날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0억 달러 수출은 1972년 5월 30일날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화공업 건설 계획 지시가 함께 떨어졌습니다. 공단을 세울 위치부터 정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원철 수석은 중화학 건설 예정지로는 전자는 구미당자, 구미공단 주변을 확장해서 쓰고, 기계에는 창원지구를 조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소는 전국 해안에서 해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경상남도 해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공단을 설계할 때 주거지역의 도시계획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울산공단을 건설할 때 공장지역만 덩그러니 해놓으니까 그 후에 울산시가 도시계획을 다시 한다고 골치를 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만들 때 그 뒤후에 주거시설도 만들어서 도시계획도 함께 만들으라는 겁니다. 자, 당시 우리나라 기계공업은 유치원 단계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사람들은 국제적인 기계공업으로 키워나갈 꿈을 꾸고 있었다, 이렇게 오원석 수석은 회고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보겠습니다. 각하 창원 기계공업 단지가 완성이 되면 각종 대구경포에서 탱크, 장갑차가 생산이 되고,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서부터 군함에 쓸 대형 엔진까지 모두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위산업의 기초 소재가 되는 특수강 공장도 최신 공장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수용으로는 각종 기계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계와 장치 또는 선박 또는 자동차 부품과 객차, 기관차, 선박용 초대형 엔진 등이 나오게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화학공장 등의 각 플랜트도 마련된다고 했고, 과거에는 완전히 수입에만 의존하던 발전소도 건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창원공단에 이런 시설이 갖추고자 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어느 기업체가 만사가 불편한 시골 구석으로 가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방위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방위산업의 보안 때문에 창원으로 가라고 하면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 분산과 방위산업의 안보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계공학 박사로 한국과학기술선임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었던 선병두는 창원이 공업단지 지역으로 적절한지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아서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창원은 주변이 천주산과 정병산, 불모산, 장병산, 팔룡산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500에서 800m 높이의 이 분지형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장 입지 확보가 용이했고, 무엇보다도 국가보안상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분지 지역이고 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항공기가 떠서 뭔가 공격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지역을 벗어나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개발을 한국중공업과 기아산업, 대우중공업, 그리고 럭키금성 등 모두 84개 회사가 애국적 행동으로 동참했습니다. 또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에서는 중화학 분야의 대학 교수 46명이 각각 철강과 화학, 기계, 전자, 그리고 조선과 비철금속을 담당하는 6개 소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중화공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기획한 싱크탱크에 참가했고, 김형아 호주 국립대 교수가 쓴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이 책에 보면, 자, 이들 기획단은 자신들을 산업군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전쟁터에 나선 산업전투부대처럼 자신들의 민족주의적 그리고 반공주의적 사명,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 안보 기밀을 다루는 사명에는 실수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9월 19일 창원 기계공업 기지 건설을 시작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 4월 1일에는 건설부 고시를 통해서 마산시의 두대동, 덕정동, 삼동동, 반송동, 연덕동, 용지동, 목동, 토월동, 외동, 정동, 가음정동, 남상동 등 모두 12개 동 전역과 서상동과 27개 동 일부 지역 4만 3천여 제곱미터가 대규모 기계공업 건설을 위한 산업기지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메카 창원이 이렇게 조성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좀 긴 내용이지만 이렇게 전문을 다 소개한 것은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발전을 이룬 모판과 같다, 모판. 그러니까 거기에 모판을 만들고 이 모내기를 한 사람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공단마다 거기에 맞는 특수성에 맞는 지어가지고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전체 국토의 70%가 산이고 산림은 헐벗었고 그리고 부전자원은 없고 이런 나라에서 오늘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뭐 자동차, 반도체, 휴대전화 곳곳에서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교역량이 6위 7위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구호를 받아갖고 먹고 살던 나라가 수출하는 나라가 됐고 지금 무기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겨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방산업체 수출을 7, 8위 목표가 앞으로는 6위, 4위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7, 8위 방산업체 수출입니다. 그만큼 박정희 한 사람의 결심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이 이렇게 완전히 쌍전벽해가 됐고 지금도 그 역량 박정희가 심어놓은 그 나무의 열매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박정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뿌리를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좌파가 아닌가. 자, 그러니까 뭐 독재를 했다 뭘 했다 하는데 사실상 이 댓글에 보면 박정희의 이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체제가 가능하다. 자, 문재인이나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페퓰리즘적으로 자 이렇게 하자는 대로 뭐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면 벌써 나라 말아먹고 빚잔치를 하고 말 것이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견 지명을 가진 위대한 지도자 있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댓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만 생각한 진짜 지도자다. 좌빨들아 독재자라고 그만 폄하 조작 선동하지 말아라. 무조건 반대만 해대는 너희들한테는 가혹했지만 국민들한테는 온하고 자상한 대통령이었다. 자, 너희들도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잘 먹고 잘 싸고 있지 않냐? 인간이면 양심 좀 갖고 살아라. 변 망덕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댓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한없이 고마워해야 할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다. 6.25를 거치면서, 자, 찌질하게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세계 10위권에 올려놓게 한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다만 나라의 경제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느라 일부 반정부 세력들에게 모진 짓을 해온 것이 지적되지만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은감생신 이렇게 잘 살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 시대에 뭐 어묵했던 거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사람도 그런 업적을 이루기 힘들 것이다. 뭐 그러니까 지금 많은 좌파들은 그때 박정희 아니었더라도 딴 사람이 했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짓겠다고 할 때 김영삼, 김대중이가 그 논 앞에 들어 누워가지고 안 된다. 대한민국에 이 차도 없고 차로 실어 나를 물건도 없건 한데 뭔 고속도로를 만드냐. 우리 이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훼손할 수 없다. 들어 누웠던 사람들 저들입니다.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곳곳에 자 자동차로 실어 나를 물건 화물차로 실어 나를 화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었고 자 배로 실어 나를 제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전선을 만들었고 제철소를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기초산업단지를 쫙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산업 문화가 발전 융성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든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년 전에 창원공단을 만들었던 그 지혜, 그 예지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박정희는 왜 50년 전에 만명 시골 마을을 찍었나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기적을 이루고 우리 국민들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살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이 나라가 좌파가 득세하면서 계속해서 그 유산을 파괴하고 부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시 우리 정체성과 그리고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대한민국 그 토대로 다시 돌아가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